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더블링의 제로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발매하는 신제품들을 알려드리는 금주의 신제품 소식 시간입니다. 아, 이번 주 주말에는 HG가 하나, SD가 합이 세 개가 발매한다고 합니다. 해서 먼저 HG D잼! HG UC DJ! 예! Yeah! 어찌 보면 이제 HG로는 DJ를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퀄리티가 높게 나온다고?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멋지게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츠 분할이 아주 깔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저 얇은 날개 부분의 파츠 분할까지도 해놔서 굉장히 이제 품질이 얼마나 좋을지 직접 만들어 보면서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깨의 볼륨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기도 하고 애초에 DJ라는 기체 자체, 그 메카닉 자체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볼륨감이나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스커트도 펑퍼짐하고 다리도 좀 두꺼운 편이고 그리고 어깨도 좀 넓은 편이어서 굉장히 좀 사이즈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HG UC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액션성이나 이런 것도 어깨도 좀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장은 좀 심플. 클레이 바즈카, 빔 라이플, 나기나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눈 부분은 듀얼 아이가 있었던 흔적과 모노 아이만 있는 두 가지 형태를 부속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원하는 걸로 또 선택 조립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서 가격이 1,900엔입니다. 12월 8일에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SD 크로스 실루엣의 페닉스입니다. 유니콘 125기도 안 나왔는데 페닉스 먼저 나왔습니다. 내러티브 버전으로 나오는 형태고요. 유니콘의 이 크로스 실루엣 버전을 미리 좀 감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키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란 색깔 프레임이 인상적인데 역시나 노란색 때문인지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게 SD 상태의 페닉스입니다. 눈동자 형태 들어가 있고 눈동자 아닌 것도 들어가 있겠고 당연히 역시나 뭐 당연한 거겠지만 변신은 따로 안 됩니다. 유니콘 모드가 되진 않고요. 디스토리 모드 고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드아머 D 두 개가 들어가고 빔사벨 매그넘까지 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동된다고 합니다. 꼬리가 중간에 관절 하나 안쪽에 볼관절 하나에서 이제 가동을 또 실현을 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비율이 좋은 페닉스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죠. 이런 부분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동자는 이제 퍼스트처럼 좀 이제 저게 아닐까 클리어 파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가격 1,200엔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실루엣, SD 크로스 실루엣의 마징가 Z 발매한다고 합니다. 이펙트 파츠 포함되어 있고 크로스 실루엣에 적용 가능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쪽이 크로스 실루엣 적용된 상태, 그리고 이쪽이 SD 프레임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스크랜더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름 이제 구성품이나 이런 게 좀 만족스러운 그런 상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편손, 주먹손, 그리고 로켓 펀치의 이펙트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꽤 구성 좋네요. 그죠? 그리고 따라서 그레이트 마징가도 같이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을 적용한 상태와 SD 프레임을 적용한 상태 두 가지 재현이 가능한데 SD 프레임은 둘 다 귀엽네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스크랜더 포함이 되고 그리고 썬더 브레이크 그리고 마징가 블레이드의 파츠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 각각 1,500엔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G 한 개와 SD 총 3개가 발매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메카닉 관련으로 보면 이런 식이긴 한데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게 PG 세븐 소드 뭐 사라 모빌돌 사라부터 해서 뭐 샤이닝 브레이크 건담 뭐 등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게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디제는 빨리 좀 만들어 보고 싶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바쁘시.